며칠 사이 찬바람이 불며 단풍이 짙어졌습니다. 순천과 대구에서 열린 정원 박람회를 비롯해서 오늘 전국 어디서든지 가을의 정취기를 느끼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도 담아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뒤덮인 순천만 가을 정원입니다. 알록달록 핀 국화와 분홍빛으로 물든 코스모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노란 황화 코스모스도 만개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국화와 맨드라미 등 가을꽃 43만 포기를 심었습니다. 가을꽃을 보다가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좀 화사해져서 되게 행복했고 조금 있다가 가서는 가족 사진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강변에 들어서자 수백 그루의 나무와 드넓은 꽃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황금과 분홍빛 코스모스 물결까지 황홀한 가을 풍경에 시민들의 마음도 가을로 젖어듭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어디 멀리까지 안 나가도 되게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다는 게. 올해 처음 열린 대구 정원 박람회는 전문가와 기업 등이 각자의 주제로 59개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날씨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기분 진짜 좋습니다. 꽃이 예쁘고 사진 찍을 것도 많아서 좋아요. 전국 최대 과일 주산지인 경북 영천에선 포도와 사과 등 명품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축제도 열렸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관광객들은 과일을 시식하거나 과일 디저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8도, 강릉 21도, 부산 20도 등 반짝 추위가 물러나면서 시민들은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